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그 이균민 생명과학대학 원장님이십니다. 이균민 학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내 바이오 산업 전망을 볼까요? 자,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, 항체류나 이런 것들은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은 세계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. 이제 공장들이 많아요. CMO 할 수 있는 공장들이. 뭐냐, 제조 시설이 있고. 또 바이오 시밀러를 하면서 어려운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한 40에서 60조 되는 회사는 만들었어요. 시밀러나 바이오 시밀러나 CMO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. 결국은 이제 신약을 입혀야 돼요. 신약을 입혀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가 목표가 10년 내에 기술료 1000억 가져오는 거잖아요. 그리고 기술료 1000억을 가져오려면 보통 미국도 보고 그러면 바이오에서 50% 이상 가져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돈 버는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신약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떤 약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. 우리가 병을 모르잖아요. 질병을 모르니까. 결국 이걸 하려고 그러면 병원의 임상이랑 협업을 해야지만 무슨 병을 만들고 타겟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약을 만들어야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의사들이 편의하게 쓸 수 있냐. 그래서 병원이랑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. 저희 학교에서는 총장님이랑 뭐 연구부총장님이랑 해가지고 병원과의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병원과 협업을 희망하는 교수님들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각 한 페이지에 그 소개서를 받았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보니까 예상 밖으로 73명의 교수님들이 보내주셨어요. 그리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기존의 병원들이랑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안 내신 분들, 그 다음에 일이 너무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안 내신 분,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합쳐보면 적어도 한 100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병원과 협업 연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.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무한정 교수님들을 뽑을 수도 없고, 그 다음에 제한된 리소스에서 최대한 그 이런 신약이라든가 이 분야에서 돈이 될 만하고 미래에 이제 돈을 벌어다 주실 분들을 잘 뽑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활명수는 지금 124년이 됐습니다. 이제 124년이 돼도 지금 팔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랑 이 특성인데 약품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를 다루고 이러다 보면 개발 기간이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려요. 하지만 약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팔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생명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 생명과학대학뿐만이 아니라 자연대도 있고 그 공대도 있고 하시는 바이오 드럭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무지 많잖아요. 이런 분들이 IP를 내면 결국 뭐 10년 투자해가지고 IP 똘똘한 거 만들어서 가면 학교에는 100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산업이랑 분야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